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언론인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 당헌당규 해석에 관해서 문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당 기획조정국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또 그동안 축적된 그런 관례를 거울 삼아서 다각도를 검토한 결과 당헌권 정지는 당대표의 고리가 아닌 사고다. 그리고 당헌 당규상 당대표가 고리된 경우 외에는 임시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런 견해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당 기조국의 당헌 당규 해석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원내 상황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원구성 지연의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이 조건 없이 의장단 선출에 협조를 하고 양보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조건 없이 상임위 구성, 상임위원장 선출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사개특위 구성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상임위원장 선출하면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런 당이 당략적인 목적에 따라서 우리 당을 규탄하고 있는 거 보면서 정말 적반하당도 이런 적반하당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